새로 빼라. 많이 싸웁니다. 그래갖고. 그 웃기는 이야기로 남편 사람 됐어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새벽 4시, 진의 앞바다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어? 불 켜졌다. 오늘의 주인공은 배를 타는 분이신가 보죠? 그런데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뱃일 경력 17년의 최은옥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옷을 여러 겹 입으시네요. 전쟁터 나가기 전에 중무장 하신 것 같아요. 물이 탕탕 튀는 작업이 돼가지고, 네, 단지에서 물이 올라오면 막. 작업 내용이 뭐예요? 문어삼입니다. 예. 네. 은옥 씨가 늘 함께하는 전우도 있는데요. 남편 인호 씨입니다. 부부가 같이 배를 타시는군요. 그래서 우리 아들 나가지고 몸서리 해가지고 그래서 1년 접한 것째 나 그래갖고 그냥 배 타기 시작했어. 17살이니까. 새벽바다 색이 참 곱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3, 40분쯤 배를 달려 조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낚싯줄인가요? 낚싯줄 치고는 좀 굵은 것 같은데요? 저기 저 항아리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문어잡이는 이 단지로 하는데요. 어둡고 구석진 곳을 좋아하는 문어의 습성을 이용한 것이래요. 누가 얘기했다. 저거 집인 줄 알고. 바닷속에 줄줄이 던져놓으면 문어가 알아서 찾아 들어온다고요? 네, 재밌죠. 아, 미끼도 필요 없대요. 아, 왔네. 여기 왔어요. 아, 또 왔다. 고기야. 왔다. 고기야. 시작됐다. 큰 거 왔나? 또 왔네. 아, 아유, 좀 신나네. 그런 거를 달라오니까. 천장이 딱 붙은 거네. 소금을 넣어 딱 채워놓으면. 소금을 넣으니까 제 발로 걸어 나오네요. 와, 신기하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신을 낳고 풍경쯤 되면 고기가 와요. 지금 아직까지는 고기가 많이 없을 때라. 7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이라는 문어잡이. 제철에는 지금보다 3배쯤 더 큰 문어들이 주렁주렁 단지마다 걸려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때는 고기 온다! 더 많이 외치시겠네요. 단지 300개를 바닷속에 던져놓고 문어를 기다리는 사이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요기를 합니다. 소리하니까 올라오는 게 별로인가 봐. 두 분은 24시간을 같이 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17년 세월이면 뭐 이제 눈빛만 봐도 통하겠는데요? 같이 다니시면 좋은 게 더 많으세요? 안 좋은 게 더 많으세요? 아, 아무래도 뭐 같이 일로 하다 보면은 무슨 게 좋은가? 그냥 같이 댕기면 경비 안 들어가서 좋고 음식 먹어도 부담 없이 싸서 먹고 둘이 막 반찬 없으면 온 대로 먹고. 함경북도가 고향인 은옥 씨는 한국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그때 나이가 마흔이었죠. 바닷물이 짧은 줄도 몰랐는데. 지도 이렇다 하니까 제 꼭대 이렇게 지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 있으니까 바다 없죠. 거기. 그러면 바다 일 처음에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 나 왜 이렇게 바다 일 겁도 없이 들어선지 나도 생각하네. 당시 그쪽에 잡이 할 때 내 이거 못 되면 내 못 나가겠다 일 한마디도 없이 그냥 막 돈 번다니까 그냥 막 따라 나가가지고 야 내 싫단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모른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따라 나갔다. 야 내 지금 생각하면 와, 나는 그래도 뭐 나만 데리고 지원군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참 인생이란 알 수 없죠. 마흔이 돼서야 처음 본 바다인데 이제는 너무도 노련한 뱃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은 다들 인생 2회차들이라니까요.
오, 저기 문어 또 올라온다. 거기야, 거기야 올라온다. 말씨 참 재밌죠? 함경도 말 반, 경상도 말 반. 오, 차갑겠다. 여름에 시원합니다. 남복이 그래가냐? 여름 되면 뭐 물 그대로 덮으시고 이불로 그래, 이불로 물로 덮으면 그래 시원하니까.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고마운 문어님 도망갔습니다. 아유, 안 되는데. 제철에는 단지 300개를 하루에 10번이나 던졌다 올리는데 쉴 새 없이 문어가 올라온답니다. 고기 많이 올라올 때는 바쁩니다. 막 고기 이별라고. 그래 뭐 힘든 것도 없습니다. 잠도 별 안 자고 막 내일 겠네 보니까 돈쟁이지 뭐. 살림 불리는 재미를 알게 해준 뱃일. 어린 아들을 업고 조개잡이 배부터 타기 시작해서 10년이 채 안 돼 배 두 척을 장만하고 어엿한 선주가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얼마나 부지런히 사셨을까요? 와, 구석구석도 닦으시네요. 처음부터 하시는 거니까 배를 되게 아끼실 것 같아요. 이게 내 이름을 대서 저 아낍니다. 저 작은 거는 우리 아시죠? 부부 선장님들 보기 좋으시네요. 그렇죠. 9시간 조업을 마치고 이제 함께 귀향을 합니다. 은옥 씨를 한눈에 반하게 했다는 진해 앞바다. 아, 바다 빛깔 한번 시원하네요. 반할만 하죠. 부부 선장님의 퇴근길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모습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귀여우시죠? 부부 선장님의 보금자리. 이 아파트도 두 분이 열심히 배를 타서 장만한 거랍니다. 배 두 척에 집 한 채라니. 두 분 정말 열심히 일하셨겠네요. 네, 밤낮도 휴일도 없이 지난 17년의 대부분을 배 위에서 보내면서 일궈낸 거래요. 23일 올리기로 예약해놨다. 마흔과 마흔여덟, 늦깎이 부부로 만나서 복덩이 아들도 하나 얻고 앞만 보며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아, 검은 머리가 지금은 하얗게 샜네요. 좀 늦게 만나서 살아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고 알뜰하고 뭐 나도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뭐 메이크 있는 옷도 입고 이래 봤는데 저 사람이 자신이 아니어보니까 나도 그냥 좋은 옷이 필요 없어요. 옷이 막 그냥 시장에 가서 내 온몸에 맞으면 되지 구태여 비싼 옷 안 필요 없더라고. 돈도 참 모험해서 우선 배 두 채를 모았죠. 그래 집도 사고 이제 차도 싸고 이래갖고 그 하나하나 그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 그거 하는 이래 우리 그 그러니까 재산을 뚫고는 그게 재밌더라고. 예. 내가 저 결혼하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세요? 그럼요. 진짜로. 마누라 이쁘지. 진짜로. 너무 착하지. 뭐에 알뜰하지. 그 이상을 말아. 뭐 바랄 게 없습니다. 은옥 씨가 가장 기다리는 금요일 오후 기숙사 생활하는 아들을 데리러 갑니다. 아들이 주말이 돼서 태가고 올라고 지금 마중 나가고 있습니다. 좋지요. 일주일 동안 못 봤는데. 아, 이거 어떻게 너를 만나게? 주차장이네. 네 까만 옷 입어? 아니, 흰 옷. 흰 옷 입어? 엄마 등 옆에서 배 탔던 꼬마가 이렇게 큰 건가요? 멋지게 컸네요. 그쵸, 헌칠한데요? 여기다 내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형준이는 진주에 있는 최고의 진학을 해서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인정받는 복싱 유망주라고 하네요. 금메달이 있다고 열심히 안 차고. 와, 복싱을 하는구나. 그래도 아직 어린데 객지 생활을 하니까 엄마 마음은 좀 짠하겠어요. 뭐
맞습니다. 운동하기 힘든데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자랑스러우면서도 늘 걱정이죠. 어머니가 매달 자랑하신 건가요? 매달 자랑하신 건가요? 이게 제가 전국대회를 4번 나갔는데 그때 처음 저 지고 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해서 이 대회 때 제가 그 첫 대회 진해를 만나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네, 복싱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전국 소년체전에서 금메달까지 땄다고 합니다. 형준이가 복싱에 재능 있나 보네요. 다 됐는데. 어이구, 아들 오가고 따가자 이 성격 멋있네요. 형식이 떴고 성격이 경상도 아빠와 함경도 엄마 사이. 뭐 힘들었어? 말수는 적지만 속 깊은 아이로 자라온 아들. 힘들지 없다. 마음먹기 달린. 은옥 씨는 은옥 씨대로 아들이 늘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며칠씩 배를 타야 할 때면 어린 아들 혼자 밥 챙겨 먹고 학교도 다녔거든요. 일주일마다 이래 한 번씩 아들 오면 좋나? 사실 왜 아들 안 보기 싶나? 아버지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들아 일주일 만에 만나니 너무 좋다. 뭐 그러면 될 걸 꼭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셔. 엄마 삼겹살 맛있다. 맛있다. 김우라. 아빠, 엄마한테 좀 수고했다 이런 말 좀 해. 엄마한테. 뭐 아빠가 얼마나 니 듣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다 한다. 그래 하지 마라. 역시 아들이 최고네요. 엄마 챙기는 것 좀 보세요. 무심한 것 같아도 부모님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었던 형준입니다. 초등학교 체육대회나 학예회나 졸업식이나 중학교 졸업식도 거의 안 오셨거든요. 부모님한테는 저게 최선이었겠지 하고 큰 건 안 바라고 엄마 좀 네, 행복하면 좋겠어요. 맨날 힘들기만. 부지런히 살아온 부부 선장님들. 뱃일만 잘하신 게 아니라 아들도 참 잘 두신 것 같습니다.